오늘은 절기 중에서 지난번에 칠칠절을 했는데 칠칠절의 다른 이름이 또 오순절입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이름인데 굳이 칠칠절하고 오순절을 나누어서 했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칠칠절에 일어난 칠칠이 49일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며 한 오매를 매일같이 띄어서 오늘 하루가 한 오멜의 첫째 날이요. 그 다음날 한 오멜의 둘째 날이요. 이러면서 그거를 띄었던 것처럼 이제 그 49일이 된 날이 칠칠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칠칠절 다음날이 안식일 다음날로서 오순절이 됩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과 우리 신앙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 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절정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던 그 유월절이 시작이라면 이 오순절은 유월절의 결과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날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은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그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확증되어 지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마침이 되어지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고 무교절은 첫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게 하고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여기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구속의 절정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이 절기마다 가진 특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로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은 때가 언제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인 그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건전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과 비교를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었던 유월절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을 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은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을 우리가 물세례로 봤었죠. 그 물세례는 뭐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말하면 죄의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도력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살기 시작하는 것이 홍해를 건넌 자의 삶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자의 삶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무교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칠칠절 이 사람들이 일곱 안식일을 만나는 때까지 무엇을 했냐면 끊임없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라든가 아말렉의 전쟁이라든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든 시험했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의 자람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을 그 오멜을 세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 오멜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무엇을 받을 준비를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준비를 한다. 여기서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을 바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을 주었냐 하면 물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과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진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바로 이 오순절에 받았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칠칠절을 준비를 하고 한 오멜씩 49일을 세는 일을 하고 그들이 그거를 성화의 기간이다 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49일 그 다음날 안식일의 다음날에 50일째 될 때 그들이 지키게 된다. 자, 그 안식일에 그들이 도착한 것은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일곱 안식일날 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가 그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공포하는 것이 안식일 그 다음날로 쳐서 오순절을 샤봇이라 그러는데 이날이 언제냐면 실반이라는 3월 6일 또는 7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른 게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해질 때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달을 가지고 날짜를 세기 때문에 한 달이 29일이에요. 우리는 30일인 때도 있고 31일인 때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달을 29일로 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이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 하루의 시작이 우리하고 다르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6일이면서 7일이에요. 6일이 마치면서 7일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6일, 7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이제 오멜의 카운팅이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제레시라고 그러는데 아제레시라는 얘기는 마침이다, 컨클루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샤봇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그것이 샤바라는 일곱이라는 뜻과 샤바라는 7일의 뜻이 해서 77이 49 해가지고 샤봇 일곱 윅이 나와서 그 일곱이 다음 날 그래서 샤봇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50일이 되는 날을 또한 그들은 회복의 날로 보는데 왜냐하면 50년마다 주빌리 희년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때를 회복의 날로 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50년째 거룩하게 해서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희년에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파종한 것들도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냐는 포도를 거두지도 않는 날. 희년은 바로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는 날로 이들은 이 오순절을 생각합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봉독했는데 미래 첫 이삭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요제로 드리는 날이에요.
무엇을? 미래 첫 이삭. 그래서 이날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보리 추수 시작, 유월절에서 3일 후인 보리 추수 시작된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말을 하는데 이 오순절도 똑같이 또 초실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누가 임한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보리추수, 밀추수의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초실절이 두 번 있어요. 초실절 보리추수 시작되는 유월절 후 3일 되는 때고 밀추수 시작인 초실절은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밀추수의 시작이다. 언제서부터 50일이냐? 초실절로부터 50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누룩이 있는 떡을 갖다가 요제로 드려요. 누룩을 이때는 누게 하느냐. 유월절로부터 누룩을 완전히 집안에서 보이지도 않게 하라 그랬는데 이 오순절 날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유교병 둘을 만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줄까요? 바로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나쁜 누룩이 아니라 좋은 누룩.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게 할 때는 나쁜 누룩이고 오순절의 누룩은 좋은 누룩인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질 때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드려지는 거죠.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법도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하라. 자, 근데 누룩을 넣어서 그 다음에 또 구운 떡이어야 돼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구워져야 돼요. 앞뒤로 안팎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야 돼요. 아멘? 센 거면 안 돼. 낡으면 안 돼요. 날캥이가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성령의 불로 달궈져서 구워져서 옛것은 없고 완전히 새것이 되어진 새로운 전병, 구운 전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초실절에 요제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도 요제를 드리래요. 그러면 누가 드려졌으니까? 내가 드려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드려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요동하는, 그래서 요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성령의 불에 구워진 요제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결혼식 날로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날로 여긴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일이 바로 성령 강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인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서 임함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혼식 날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혼인 서약서로 여겨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토라를 받은 날이거든. 율법을 받은 날이 이 날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그럼 우리도 혼인 서약을 받았어. 혼인 서약을 받은 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한 게 결혼한 게 될까?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 탁 대놓을 수 있는 거.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주어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결혼한 날로 그들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드린 그림을 보면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한 실반 6일날, 7일날부터 돌판을 받고 내려온 날이 언제로 되어져 있어요? 그림에. 바로 7월 10일 새 돌판이라고 써 있죠. 자, 돌판을 가지러는 실반 6일날 갔는데 돌판을 갖고 내려온 날은 7월 10일이에요. 요 사이가 40, 40, 40, 120일이 지났는데 이 120일 동안을 제가 40, 40, 40으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율법을 받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율법을 받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받는 이날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내려와서 7절, 8절을 보면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기 전에 너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지키면 내 민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성령 받았다고 다들 기뻐하시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순종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강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강림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인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백성이 성결하도록 준비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청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 시라.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3일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그들이 성결함을 얻도록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40일을 유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동안 너희들은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말해요. 그렇죠?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쓴다. 이 말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결함을 얻도록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성결함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이스라엘 장로 70인들도 다 경험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한 목소리로 응답하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행하겠다고 한 그 증표로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들의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럼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열두 기둥으로 세워진 열두 지파.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 보면 열두 지파가 열두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들이 그 열두 기둥을 세우면서 맹세한 그 말씀, 그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약속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그 기둥에 세워짐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언약의 피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가면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 안에 언약의 피가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러고 뿌리면서 기둥을 세운 그 곳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의 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연합 이루어지는 그 시점의 사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하는 마침이 되어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온전한 마침이 되어지는 언약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멘.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피뿌림을 뿌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 상관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귀로 듣고 지식으로 내가 그거를 개념으로 관념으로는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연합은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오순절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강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 70인들과 함께 만나주고 그들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셨지만 그들이 손을 대지 아니함으로 온전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시면 그 법을 지킬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와 같이 평안하게 먹고 맛있게 되어진다라는 걸 경험을 시킵니다. 이거는 잠시 잠깐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산에 모세로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줍니다.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은 모세 돌판을 브루 사파이어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 청색 사파이어는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청색 그 사파이어에다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여 주었어요. 브루 사파이어가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면 브루 사파이어가 되어진 우리 심령은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러한 신령한 돌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은 청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이 브루사파이어처럼 그 신비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이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판 둘에다가 친히 써서 이제 모세가 그 돌판 두 개를 갖고 내려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한참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도대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금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상징이 송아지라고.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거. 자,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다 제말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드리며 경배를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세를 보고 너가 내려가서 저들의 가증함을 보아라. 내가 저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4월 17일. 히브리 말로 타무즈라고 하는 4월 17일 날 모세가 내려옵니다. 제가 그림에 40일 될 때 4월 17일 곡 써놨죠. 4월 17일에 모세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이때 돌판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진 날이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40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Three Weeks of Sorrow라는 그 애통의 날이 있어요. 그 3주 동안을 그들이 애통해요. 금식도 하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4월 17일 모세가 그걸 깨트린 그날 이후 4월 18일부터 다시 또 40일을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40일은 무슨 날이냐면 6월 1일 전날 이 사람들이 29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5월 29일째 되는 날까지 요 40일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며 중보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하는 날이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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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근데 모세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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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0, 40, 40, 그렇죠? 40일 동안에 중보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때의 3주가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여기 제가 파란 화살표를 해놨죠. 조그맣게. 그 밑에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테슈바 리펜턴스라고 해놓은 3주일 동안을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고 애통하는 날이 3주간을 애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범죄를 했는 때이기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때이기도 하고 또한 로마에 의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이 되어지는 때 그리고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서 아주 대규모로 가장 많이 학살되어진 때도 이때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민족의 애통하는 날로 정해서 애통을 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때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무너지는 때가 이렇게 같은 때 일치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칠칠절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거기에 4개월을 이방인 추수 기간이다라고 해놨죠. 오순절로부터 7월 1일 나팔절까지가 4개월이에요. 이때가 이방인 추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뭘 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애통하고 애통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통을 하는 기간이요.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날과 이게 같은 시점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밀추수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두 번이나 무너지고 유대인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4월달 그리고 5월달 그리고 7월 이 속죄일 이때에 금식을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 이제 아시겠죠? 이들이 금식을 하며 애통하는 이유는 10월 달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4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날에 돌판이 깨어져요. 그리고 5월 달엔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져버립니다. 7월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40일,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날은 6월 1일에 다시 모세가 새로운 돌판을 가지러 올라가는 날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날, 이날이 6월 1일인데 이날로부터 40일 후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날 새 돌판을 갖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 1일날부터 새 돌판을 갖고 온 이날이 되어지기까지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 자, 모세의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 날을 로시 코데시 에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돌판을 똑같이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갖고 올라갑니다. 이 돌판을 이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요. 첫 판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깨트렸고 두째 판은 모세가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출애굽기 34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셨어요. 죽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을 하고 나서 우리 심령에 이제 새로운 돌판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게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 주님과의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에 우리가 두 번째 돌판으로서 우리를 드리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이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은 바로 우리가 우리 심령을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떤 날로 보냐면 첫 번째 돌판을 할 때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날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날이에요. 40일 동안에 그들은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 또 언제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날까지.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내려오는 날이 속죄일이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이들이 애통하면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돌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개된 심령으로서 새 돌판을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선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는 그러한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완전히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 그래서 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40일은 유대인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날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날일까요? 두 가지가 다 돼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서 결국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인해서 중보 회개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이방인들, 이방인의 교회에도 중보 회개 기도하는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 이방인 교회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언제 이 나팔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 나팔절로부터 속죄일 사이 이 10일이 완전히 마지막 애통하며 회개하는 절정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말씀이 새겨진다. 회개와 함께 말씀이 새겨져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오면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말씀이 올 때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면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이 돌판을 받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31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새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게 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럼 우리 이방인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육적인 육의 사람은 헐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받아진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는 거지만 우리는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사는 육체의 사람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성전, 새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롭게 세우시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무슨 증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첫째.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네 가지 증거가 내게서 나타나면 방언을 못해도 성령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거길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성령은 하나인데 그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얘기하면 성령은 하나이신데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은 한 성령이시니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한 영으로 연합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이방인 추수 기간이 4개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 오순절 절기를 말하고 나팔절 절기를 말하는 딱 그 중간에 레위기 23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 동그라미가 탁 쳐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오순절 얘기 끝나고 레위기 23장 22절에 따로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다시 동그라미가 쳐지면서 나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난한 자나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이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올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꺾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새 돌판에 새로운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 날은 완전한 속죄함을 받는 속죄의 일에 이 새 돌판을 받게 되어져서 모세가 새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은 바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나오는 그 기간을 줄 동안에 유대인들은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때예요? 유대인들이 슬피 애통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죠. 다시 회복이 됐다. 자,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현실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도 영적인 것이 언제 이 돌판이 그들에게 내려오느냐. 속죄일날에 돌판이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나팔절이 있고 그 나팔절과 오순절 사이에 4개월 동안의 이방인 추수 기간이다. 우리 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복음을 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또한 이들로 인해서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있었죠. 자, 이 중보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이 중보하는 때다. 누구를 위해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 해를 전파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시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제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어떤 시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점이다.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도 또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나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열방을 복음화하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교회 시대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절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지금 아, 이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죠?